제가 이제 특강을 또 맡게 되었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공무원을 생활을 하면서, 제가 원주 시청과 또 강원도청과 또 내무부 행정자치부를 근무하면서 공직생활 40년을 하게 되었었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제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생활 40년을 정리를 해보고 또 직장 선교 생활 20년을 정리해보면서 2019년도 5월 달에 이제 다시 제자가 온다. 이 책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무원 생활 40년, 그리고 직장 선교 생활 20년의 생활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뭐,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인생을 정리해 보면서 나름대로 자서전이랄까 그런 걸 정리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제 신앙생활 간단히 뭐 말씀드려 보면은 저는 신앙생활 뭐 연주도 깊지 않고 세상적으로 재밌게 살고 출세하려고 그런 생활로 이제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늦깎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원주시청에 근무를 하게 될 때, 같은 과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자기 친구를 소개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번 만나면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여직원이 교회를 다니냐고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전혀 뭐 신앙생활 한 적이 없고, 제가 뭐 복음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어려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거의 28년, 29년 이때까지 저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주변에 뭐 그러면서 지나갔었는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제가 조금 더 일찍 교회를 나가고 그렇게 됐을 텐데,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재미있게 쾌락을 즐기면서 또 출세를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죠. 그래서 일주일에 뭐 4, 5일을 술을 마시고 그렇게 이제 세상을 즐기면서 살았죠. 나도 한번 해볼 걸. 그러면서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일주일에 3, 4일씩, 4, 5일씩 술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바지가 항상 무릎이 이제 구겨지고 그렇게 살게 되었죠. 맨날 그 집사람은 바지를 다려주고, 그 신랑이 뭐가 이쁘다고 그게 다, 그거 구겨진 바지를 계속 다려주고, 이런 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직원이 교회를 나가보면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뒷사람한테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교회를 나가게 됐고, 여러 번 나가다 보니까 그래도 들을 만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이제 원주시청을 거쳐서 강원도청을 거쳐서 내무부, 행자부 이쪽으로 오게 되었었는데, 출세지형적으로 살다 보니까 계속 뭐 시험을 보고 여러 가지 뭐 발탁 시험 보고 7급 시험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적인 이제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제 시청에서 내무부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죠. 다른 사람들이 뭐 출세했다고 많이 그랬었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공무원 생활 40년 하고 나오다 보니까 세상에 출세하는 것보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게 그게 더 큰 보람이었던 것 같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내무부에 이제 신우회가 있는데, 내무부가 이제 행정자치부로 바뀌면서 행자부 선교회가 됐는데, 그 행자부에 이제 열심히 믿는 선교회장이 있는데, 어느 날 제자 훈련을 받아보라고 그러더라고. 제자 훈련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랬었는데, 훈련을 받아보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몇 주 몇 달이 아니라 3년 동안을 쫓아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참 미안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서 내가 교육을 한번 받아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감사부서에 있었었는데, 감사부서에서는 출장단 다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 또 시군구 청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감사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리고 제자 훈련 받으라고 그러면 출장을 자주 다니고 사무실 일이 바빠서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힘들어서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된 거고, 3년을 쫓아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으라니까 진짜 미안해서 훈련을 받아준 거죠. 그런데 이제 훈련을 보니까 출장 다니는 일이 이제 많아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자 훈련을 한 번, 두 번 이제 받게 되었는데, 이때가 이제 1999년 이제 3월 이때 정도 있었는데, 이제 직장 선교 대학이라고 이제 했었죠. 억지로 이제 강요를 해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제자 훈련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이때 받다 보니까 교회에선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었었고, 굉장히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 직장 선교를 왜 해야 되고 또 제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를 깨우쳐주는 그런 강의를 처음에 듣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 이후부터는 지방 출장을 가게 되는데, 교육을 빠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출장 다니면서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출장 다니면 뭐 적당한 핑계도 되고 안 다녀도 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속에는 이거 제자 훈련 빠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KTX가 아직 들어오지 않을 때죠.
99년도니까 KTX 들어온 거는 2004년도 이때였었죠. 그래서 뭐 광주, 대구, 부산 이런 지방으로 출장 다니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와서 교육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예,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제자 훈련을 받게 된 거죠. 사실 이런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마 세상에 기네스북에도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그 지방에서 받을 땐 오전에 일을 거의 다 마쳐놓고 이제 오후에 가게 되는데 오후에도 비행기 타려도 쉬운 게 아니죠. 그 시내에서 변두리에 있는 공항으로 갔다가 또 공항에서 뭐 한 시간 정도 대기하고 다시 비행기 타고 한 시간 정도 다시 김포공 공항에서 다시 서울 쪽으로 와가지고 강의를 받고 두세 시간 되는데 그 다음에 끝나고 집에 가서 다시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비행기 타고 부산으로 광주로 대구로 이런 훈련을 받게 되었었죠.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통 이제 11주 내지 13주 이런 과정이 되었었는데 하여튼 훈련을 계속 받게 된 거죠. 11주 중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때가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였고 또 제자 훈련을 받는 게 뭐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BBB 훈련을 하면서 그 이제 제자 훈련 BTC 훈련이라고 또 NLTC 훈련이라고 그것을 이제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받게 되었었는데 그때도 항상 훈련 받을 때는 적어도 세 번씩 네 번씩 출장 중에 이렇게 되었고 그때마다 비행기 타고 와서 이제 훈련을 받고 다시 집에 와서 쉬었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된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은 뭐 미쳤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출장 가서 출장 업무도 제대로 보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일도 못하고 엉뚱한 길로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도 듣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훈련을 이제 여러 과정 중에서도 계속 세 번씩 네 번씩 이런 과정을 이제 듣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는 제자 사역을 하면서 다른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양육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훈련을 받으면서 제자를 양육하고 또 전도를 하고 이런 건데 훈련 과정 중에서 한 명, 두 명을 양육을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교육 기간 중에서 뭐 30명씩 뭐 50명씩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게 뭐 숙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전도하지 않고 제자를 양육하지 않으면은 수료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다 마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자 사역에 눈을 뜨게 되었고 또 전도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원치도 않게 어떻게 목사까지 되었어요. 제가 목사가 뭐 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자 양육을 하려다 보니까 성경 지식이 그렇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서 내가 목사가 되려서 공부한 게 아니라 이제 성경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신학교 과정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그 총장님이 목산수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뭐 제자사역 이런 거에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 권유하면서, 그래서 목사안수를 이제 졸업할 때보다 더 1년 뒤늦게 이제 목사안수를 받고 그렇게 됐는데, 목사안수를 제가 이제 2009년도 이때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행정자치부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제자 양육을 계속 하게 되었고,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받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이제 시키면서 저의 이제 순원들을 이제 제자 훈련을 보내고 또 제자를 양육하는 이제 이런 거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맡겨진 순원들을 이제 양육을 하게 되는데, 이런 훈련으로 되는 제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받기 이전에는 멘트맨 사역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3개월 정도, 14주 정도 이제 이런 멘트맨을 하게 되었었는데, 멘트맨을 하려면은 이제 교육을 시키기 전에 제자를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통 3개월 정도, 14주 정도 멘트맨을 하게 되는데, 멘트맨을 하려면 사실 서로 이제 시간을 맞춰갖고 하게 되는데, 점심때는 시간이 짧아서 못하고, 또 저녁때는 서로 이제 바쁜 사정으로 인해서 양육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을 택하게 되는데, 아침 7시에 이제 청사에 나와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제가 부천에서 이제 출퇴근을 했었는데, 그 출퇴근 시간이 보통 40분, 50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침에 청사까지 7시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집에서는 6시에 출발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겨울에 6시에 나오면 보통 추운 게 아니죠. 칼바람 나오고 매서운 바람 불고 그럴 텐데, 어쨌든 7시에 나와서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제 훈련으로 되는 제자,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멘트맨을 하는 거죠. 처음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서로 오픈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교재를 통해서 이제 이게 12주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매주 한 과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멘티들은 이제 순원들은 사실 제자 사역에 대해서 큰 관심을 없는 거죠. 순장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순장들은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 가지 열심을 해서 하려는데, 순원들은 뭐 초짜 신앙인이랄까, 이제 아직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여러 가지로 양육할 때가 사실 어렵죠. 그런 가운데 하게 되는데, 제가 훈련시킨 순원들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제 순원, 나의 제자가 15명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15명이 다 성숙한 순장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다 어느 정도 떨어지고, 제 충성된 제자라고 이제 한 4명 정도 이렇게 그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제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신앙들이 별로 좋지도 않았었는데 나중에 제자를 멘토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훈련 끝난 다음에 또 후속 양육을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적어도 한 일주일 아니 1년 정도 돼야지 올바른 이제 제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15명이니까 1년에 두 명씩 한더라도 거의 한 7년 정도 거치게 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제자 양육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양육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 3년 동안 공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제자를 그 양육은 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 게 어떨 때는 뭐 수천 명, 수만 명 되는데 그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아니죠.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진짜 제자로 쓸만한 그런 사람들을 12명 세운 거죠. 3년 동안에 공생애의 과정을 거쳐서 같이 먹고 자면서 이렇게 생활을 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도 12명 중에서 한 명은 잘못된 방향으로 갔고 그 11명을 제대로 이제 제자로 양육하게 된 건데 우리도 좀 이러한 제자들을 그 양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자로 하면서 제자를 양육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평신도했을 때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을 때 이런 말씀을 수없이 전하고 수없이 들었죠. 그런데 과연 나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얼마나 양육하고 세웠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과연 어떻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많지는 않은 거죠. 여러분들께서 목회자이지만은 이런 말씀을 많이 전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같은 이런 제자가 과연 몇 명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우리가 우리 이 생명이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바로 설 때 너의 세상에서 뭐에 나왔어 이렇게 물어볼 때 과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런 것을 진정 깨달았다면은 지금은 늦었지만은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한번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너 세상에 가서 뭐에 나왔어 이렇게 생각할 때 저도 사실 자신은 없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만은 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직장선교 활동을 할 때 저도 많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자 양육을 15명 했고 그 중에서도 한 4명 정도는 핵심 제자로 이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이 정도는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특강 준비를 하면서 다른 주제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리고 과연 우리가 목회자로서 과연 어떤 목회자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목회자의 리더십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먼저 진정한 목회자는 예배에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옛적부터 사마리아 이 동네는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또 사마리아에는 혼혈 접촉이 많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북쪽으로 가면 이 길이 빠른 길인데 이 길을 가지 않고 요단강 이쪽을 지나서 이제 북쪽으로 가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다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떤 이제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고 단순하게 그런 생각은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회가 어떤 것보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그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건데 우리는 진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이런 것이 부족할 때가 있죠.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기도하는 시간에 성도들이 들어오고 또 예배 시간에 카톡을 하고 또 문자 보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고 그리고 예수님의 닮은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성김의 본을 이제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이런 섬김의 자세를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이런 성도들을 이제 본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목회자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른 일반 성도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